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천년왕국, 천년통치에 대한 말씀 어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속에서 잠깐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그와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밀레니엄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시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죠. 바울 서신에서는 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또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고 복음에 중차대한 일을 맡기셨던,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이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한 사도이고 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성경은 그래서 신비하고 그러면서도 또 두려운 책이죠. 그런데 그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5장과 또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과 부활 이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통치,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역시 이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청지기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 소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시대의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20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땅에서의 천년의 주님과 또 첫째 부활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아마겟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 바벨론과 또 그 음녀와 그 사단의 미혹을 받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아마겟돈에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구별이 안 되니까 인을 받든지 구속함을 받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겨내든지, 그렇죠? 예.
그런 이들은 주님과 함께 오셔서 주님이 백마로 오셔서 그 싸움을 이겨내실 때에 함께 이기겠고 그 남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는, 그리고 사단은 이제 무적행에 결박되어서 천년 동안을 갇혀있는, 물론 천년의 의미가 상징적일 수 있다 혹은 물리적인 시간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걸 같이 다 열어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두에게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게 상징적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언제? 어디에? 왜? 예. 그러나 영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계셨어요. 그런 점에서 그건 어느 순간인가는 상징적이 돼요. 상징적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나 허구라는 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 이건 상징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허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오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사이를 겹치게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뭐 구원파나 어디나 얘기하듯이 뭐 막 이렇게 쪽집게처럼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은 마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런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서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사도 바울과 신약성경에 있는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은 이제 무천년설에 가까운 거예요. 무천년설에. 그렇죠? 이제 후천년설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근데 그 말은 조금 우리들의 경험과 기독교 역사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점점 모든 게 저절로 좋아지지 않았죠. 그리고 물론 2000년 동안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복음은 전파되었지만 그 시험과 또 그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단과 또 그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은 여전히 이 땅에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세속화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저절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설로 얘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인데,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경찰청창설.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의 의미는 복음적입니다. 복음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그때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들어올리든지 아니면 죽어서 자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그때는 이제 이 지상의 생애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죠?
육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20장이 떡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떡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사단과 그 무리들이 계획하고 획책하고 있는 마지막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싸움은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징조들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고, 예.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부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영적인 동심원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이 계시록을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짐작을 했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예? 우리가 그냥 인생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는가라는 그 점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렇듯이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인생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뭔가, 예, 성령의 화이트 홀, 그 동심원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비전을 통해서 아하, 과연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신비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정말 수많은 암시적인 표현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만한 이야기로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인본적인 생각으로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꿰어 맞추려고 신약 성경을 그렇게 재편집했다. 이게 이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보이는 것 외에는 못 믿으니까, 그렇게 소위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룹들이, 그런 신학 그룹들이 그 말을 맞췄다. 그런데 그거를 2000년 동안 파헤쳤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네, 몇천 년에 쓰여지면서 그것을 그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네. 사회문서 쿰난 동굴에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가 이제 그때가 1960년대죠. 그때 발견되면서 뭐 세상에서는 막 아주 그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제 이거 그 발견해서 그 2000년 된 성경이 번역되면 오늘날 돌아다니는 성경이 허구이고 그 이후에 맞춰진 거라는 것이 드러날 거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예. 그런데 쿰난 동굴에서 나온 그 사회문서, 구약 성경의 그 진본들 다 손으로 필사했던, 그러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만약에 그것을 조작했다면,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시대가 조작했다면 그거하고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았어요. 진짜로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예? 구약성경은요, 손댄 적이 없어요. 손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도 그 편지 하나하나들이 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된 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손대가지고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렇게 미리미리 예고되어 있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한 얘기까지 얼마나 예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두렵고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그 말씀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야라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물론 하늘의 비전을 통해서 펼쳐 보이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제는 뭐 무천년설 이렇게 가는 것 같더니 그러면 또 뭐야? 오늘은 전천년설이냐?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전천년설이야. 예,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 어제 말씀 속에서는 예,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을 결박하셨다 그런 거죠. 그죠? 거기에 핵심 있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사탄은 결박당한다. 근데 이 전천년설의 20장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아마겟돈에서 이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하시죠. 그리고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무저갱에다 쳐넣어요. 묶어서. 그런데 얘가 완전히 놓여나는 게 아니야. 천년이 지나면 다시 놓여나서 또 미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예,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인을 받은 성도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데 그때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놀게 될 거예요. 어린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거예요. 이사야의 환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쉬워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단과 그 결정적인 미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는, 영화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성의 일부가 남아있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죄와 질병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개 138세나 150세까지 살게 될 거예요. 그죠? 이제 보험이 없는 사람은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쉬워질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 150세까지 산다면 천년이면은 몇 대가 될까요? 한 7대? 예? 한 7대 정도가 지나갈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도 손살같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21년, 22년 어제 예, 장로님 한 분 만나서 여기다가 우리 만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됐나요? 22년째인데요. 아,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되면 우리 만난 지 얼마 됐나요? 예, 그때는 제가 좀 서글프겠지만 예, 그것도 순간적으로 휙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 아내하고 결혼 적이 있으면서 올해 36년째 가 그저께 지나갔습니다. 36년이면 우리가 식민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식민지 기간이 되게 짧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복역의 때가 그 독립투사들에게는 길고 길었죠. 을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빵빵빵빵. 그랬던 그때가 예, 정말 길었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금방, 예, 36년이 전방 금방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어느새 복음을 전하고 지중해의 동쪽을 절반으로 돌아서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지난 날이 참으로 꿈과 같습니다. 그렇죠. 천년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이 끔찍한 죄로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주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끌어내서 우리를 새 천국과 부활한 몸 가운데 있는 새 땅을 주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우리로 함께 다스리시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진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성경이 그랬던 것처럼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다가와서 말이죠. 예? 그 아이들의 판타지 영화처럼 글자가 갑자기 불이 붙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책 속으로 푹 들어가기도 하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다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뭐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갑자기 불이 붙으면서 예, 거기에 또 악보가 불이 붙으면서 그림이 불이 붙으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예, 주님은 이 세상에 사단의 괴계를 두고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를 승리하게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주권을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이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보장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40에 예수를 믿었고요. 그 어머니 또 그 할머니들은 예수를 미리 믿으셨죠.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이 선비 집안인데 예. 음주 가무를 좋아하셔서 예. 점잖은 선비긴 했지만 가산을 탕진하는데 예, 일생을 힘을 쓰셨죠. 그래서 집이 점점 줄어들고 증조 할아버지가 뭐 백마를 타고 마당에다가 정자를 지어서 이 공연팀을 부르다 공연을 하고 뭐 그랬다는 전설이 있긴 있는데 족보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러나 예, 술로 점점 다 그것을 바꿔서 드시고 그래서 증조 할머니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일찍이 믿으리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를 믿으셨다고. 제 할머니도 예수를 믿으셨지만 제 아버님은 믿지 못하고 역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젊은 시절에 조상의 유전을 따라 술을 잘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받고 영접하시고 40세부터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직자로 살았지만 예, 부정과 부패를 멀리했고 청렴하고 예, 그걸로 유명했습니다. 그걸로 유명하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도 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세금이라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예, 거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충정, 예수님에 대한 의리,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응답이었고 그것은 주의 교회와 또 주의 종에게 대한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 울타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 그들의 1세대의 신앙이 2세대에 이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태욱이 결혼 감사예배를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정말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는 순종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러나 그는 모든 것에 덕을 봤습니다. 1세대의 덕을 보는 거예요. 이제 3세대에 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만 2세대는요 그 부모 세대의 신앙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축복의 그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신앙 유산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디아스포라 땅에서 개척자의 신앙을 또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 부모의 신앙과 선대의 신앙을 우리가 잘
물려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개척자의 신앙을 쓸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상해 주느냐?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원수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다 묶어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사단의 괴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으나 아, 우리 주님에게는 잽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예, 포박하려고 뭐 보내잖아요. 50부장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엘리야가 한번 포효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을 내리시면 그때 불을 확 내려버리죠. 두 번째도 오니까 불을 확 내려버려요. 세 번째는 와서 쫄았어요. 제발 저를 죽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취할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디셉 사람 엘리야가 고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스값, 석유값 오르고 또 집세도 오르고 생활도 어려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걱정 없다고 뭐 그러시는 건 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대환란에 저항하는 이들, 또 그 믿음의 신의를 지킨 이들을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육체적으로 함께 다스리시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영적인 환상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행한 것, 여러분 냉수 한 잔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 앞에 상을 잃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마이 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마이 쓰는 거? 예, 그래서 가끔은 빼앗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옛날에는 이것을 문자적인 신앙이라고 경멸했어요. 우리는 문자적인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도 없고 찬양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가서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대적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정말 진을 치고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연결해가지고 그 성벽을 원수들을 눈앞에 두고 정말 생명을 걸면서 52일 만에 완성을 내는,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재가와 승인과 전권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등대로 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속화된 시대에. 그리고 나서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뭐 한마음교회 이름조차도 오고 간 것이 없고 그럴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화진의 묘지에 여러분 불동가리 언더우드가 함경도 평안도 밭을 지나면서 형이 와서 뉴욕에 와서 사업하자 그 편지를 찢어버리면서 껄껄 웃던 그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연락되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 하나, 그들이 흘린 땀 하나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온 세계 속에 한국 민족처럼 말씀 중심적인, 어려워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말씀 중심적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켜내고 천년을 다스려서 주님 앞에 그 일을 이뤄낼 겁니다. 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재림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냥 영접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재림하셨고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고 싸워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완전 면역이 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다가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곡과 마곡,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는 얘기죠. 마곡 왕 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그것은 아마겟돈과 같은 전쟁이다. 아니다. 오케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계시록에는 환상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에서 주님은 승리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질병 조금 찾아오면 덜컥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잠깐씩은 두려움이 오지만 싸워 이길 줄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넣겠다고 얘기하셨고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면 지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록은 주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는 마지막에 분명한 그 결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산이라는 것은 그냥 흑백이에요. 그렇죠? 예. 컨테스트는요, 당락이에요. 당락, 당락. 당락. 떨어지든지 붙든지 둘 중에 하나요. 0.1 차이로도 떨어지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야 돼.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졸업만 해. 졸업은 붙는 거고요. 졸업 못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졸업만 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거야. 정말 수고하고 착했구나. 그렇죠? 네. 독일 학교 다니면서 독일 애들 블라블라하고 그런 애들한테 우리는 약간 우리 애들 못 미친 것 같은데 졸업하면 걔들은 그대로 블라블라하고요. 우리 애들은 날개를 확 달아요. 네. 그렇죠? 몇 개 문화, 몇 개 언어를 가진 날개를 확 달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참아, 그때만 참아. 네. 복음으로 참아. 그러면 날개를 확 달게 될 거야. 사무엘 어디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멀티컬티.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아이들로 확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릴 겁니다. 천년은 금방이에요. 천년은 금방이에요. 일곱 대만 가면 조금 오래 살면요. 조금 적게 살아도 한 15대 살면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성과 싸워 이기십시다. 우리 안에서 죄성과 그리고 적어도 바벨론의 음녀에게 우리의 영혼은 팔지 말아야 되고요. 이 세상이 이런 애 저런 애. 코로나 좀 지나면서 이 사람들, 한국 사람의 일부들 가운데 뭐 코로나가 이렇네 저렇네, 교회 가면 이렇네 저렇네 그런 얘기로 쉽게 믿음을 저버린, 예, 그건 마지막에 바이러스, 세상 문화와 함께 그냥 같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약속 믿고 의지하고 싸워 이긴 이에게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우리로 주리지도 그리고 눈물과 애통함과 고기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예, 허리 아픈 것도 이겨내시고, 예, 50견도 이겨내시고, 뭐 50견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오케이 30견이라고 쳐요. 예, 그래도 이겨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니요,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일시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묶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내 은혜의 말씀이 나눠질 때 마귀가 묶여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좋아져요. 제가 그 사실 깨달았어요. 왜 제자훈련 저녁에 할 때 몸이 항상 안 좋아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는데 제자훈련 하고 나면 항상 몸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항상 그게 뭐 때문일까? 복음을 말하면요 몸이 회복돼요. 여러분 진짜 경험해 보세요. 예. 전도하잖아요. 몸이 후끈해지면서 몸이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단이 결박되기 때문에, 결박되기 때문에. 근데 자신 없다고 계속 안 하는 사람은 몸이 점점 나빠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